얘기도 하자. 20분, 30분에 대한 오해가 여러분 너무 많아. 20분, 30분 봤을 때 여러분 봐봐. 20분, 30분 문제를 푸는 게 수학 선생님들은 어떻게 풀 것 같아? 계속 물어보지만. 수학 선생님들이 20분, 30분 보자마자 푸는 게 아니라니까. 생각한다. 딱 저걸 생각하면 돼. 내가 제일 여러분이 이해 돕기 위해서, 수학에 대한 오해를 좀 벗어내드리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문제적 남자 봤어요? TVN에? TVN에 문제적 남자 보면 박경이라는 애가 잘 풀죠? 걔가 보자마자 풀어? 아니면 졸라 생각한 다음에, 아! 이래. 졸라 생각한 다음에, 아! 이러죠? 그래, 그 모습이에요, 수학생님들이. 처음에 문제를 보면 우리도 계속 푼다. 내가 오늘 그럴 거라고. 라이브로 보여줄까? 인스타 라이브로? 고민한다고. 그러다가, 아! 그래. 그런 다음에 해설 강의하러 올라가지. 칠판 앞으로. 그때는 생각이 정리된 상태에서 얘기하잖아. 아, 여러분이 해설 강의를 보는 건 그거 보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오해하냐면 이 새끼는 생각을 안 했을 거야. 보자마자 축제 아이들을 곧바로 파악하고 슬슬 풀렸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착각해요. 모든 4점짜리는 그런 느낌으로 푸는 거라고요. 생각하다가. 근데 조금 더 빨라지는 거죠. 뭘 많이 하면. 훈련을 많이 하면. 그런데 딱 차이점이 뭔지 아니? 20번, 30번과 그 문제적 남자의 차이점? 문제적 남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가지고 그게 모든 재료예요. 근데 수학은 미분이 그 적분이 졸라 많아요. 그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잖아. 6, 3, 18의 뜻이 뭐예요? 6, 3, 1때 올라가면 18, 막, 아유, 뭐, 어떻게 하면 좋아요? 6, 3, 18의 뜻은 6개씩 3개를 더하거나 3개씩 6개를 더하면 18이 된다라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곱셈을 이해하고 있는 거고, 초등학생들은 6, 3, 18의 의미를 몰라요. 걔네들이 암기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지금 이해하고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그 시간 내에 생각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된다. 그 과정을 하는 게 공부인 거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다음 문제입니다. 전현무씨를 위한 문제입니다. 딱 보고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곧바로 해설 보고. 이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답답해, 그러니까. 야, 네가 생각해봐. 난 계속 그러고 있는 거고. 왜 물어봐? 네가 생각해봐. 제발 생각해봐. 안 풀리는데? 그럼 다음날 또 생각해봐. 계속 그러고 있는 거라고, 난. 네가 직접 풀어야지 의미가 있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풀었는데 박경희 푼 거는 더 간단해. 그럼 반성하라 이거지. 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더 좋구나. 이런 경험치가 쌓이면서 여러분 훨씬 더 빨라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이해되죠?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오늘 3월 모의고사인데. 20번, 30번 연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재료들 지금 획득하고 있는 중인 거라고. 얼마나 안 중요해, 3월 모의고사가. 생각의 재료들 지금 획득을 안 되는 상태에서 그거 20번, 30번 풀어봐서 뭐해요? 어째 못풀 거. 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아무튼 여기까지. 다 더하면 44가지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할 수 있겠구나. 이게 바로 계단 문제입니다.